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긴장 고조와 연방준비제도 고위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라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23% 하락한 가운데 S&P지수는 0.67, 나스닥은 0.16%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연결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관련 종목은 SPG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타서 좀 빠르게 올라온 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아침에 다시 조금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된다면 기존의 보유자들은 보유 영역이고요. 신규 매수자는 다소 조금 눌림목을 조금 기다리시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SPG는 19년도에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했던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을 시작으로 부품 국산화에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됩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의 로봇 감속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납품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최근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미 수출 확대나 선별적인 수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진출 선언에 따라 로봇 산업에 관심이 부각된 상황에서 정밀 감속기 국산화를 통한 밸류에이션 확정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감속기 부분은 2019년도에 국내 최초로 SPG가 로봇용 정밀 감속기 양산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로봇용 감속기 국산화 수요에 대한 수혜가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데 이 감속기는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SH 감속기와 중대형 제조용 로봇 및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SR 감속기로 구분이 됩니다. SH 감속기는 일본의 H사가 글로벌 점유율 약 80% 가까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판매 가격과 공급 부족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국산화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SPG가 국산화로 확인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혜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SH 감속기는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빠르게 AS 대응이 강하게 달 수 있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 2만 대 수준의 생산 캐파를 갖추고 있어서 국내에 어떤 여러 가지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산화 수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로봇 기업 향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턴키로 확보 물량이 가능한 물량으로 2023년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올해 실적도 괜찮지만 내년 내후년 실적이 상당히 업사이드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주요 공작기계 업체 향후로 SR 감속기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납품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SR 감속기 시장은 역시 일본의 N사가 독과점 중에 있기 때문에 SPG의 미국 시장 확장에 따른 점유율 어떤 확보가 일본 업체에 따른 어떤 그런 점유율 확보가 충분히 SPG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4,62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2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로봇 관련된 테마가 기승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덩달아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온다거나 매출 규모가 별로 없는 상태에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SPG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분기부터 원재료 상승분에 대한 제품 판가 인상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사들의 산업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에 맞추어서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모터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동 모터는 로싱글 그러니까 한 4-5%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있다면 이 로봇 산업의 어떤 그런 모터는 10% 이상의 이익률을 마진율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크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외 주요 로봇 기업향 정밀 감속기 테스트가 결국은 매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정도까지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SPG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상승을 한다면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를 투자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일이죠. 발표 예정인 결국 그 7월에 소비자 물가 관련된 피크아웃을 보고 싶어 하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약간, 견제를 하는 약간, 경계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9월 FOMC 관련된 부분이 75BP 관련된 가능성도 언급은 되고 있지만, 금리를 빨리 올리면 올릴수록 연말에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플랫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 12월 연말 금리가 3.25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넘어가고 9월 달에 만약에 높은
금리 인상이 된다면 오히려 12월에는 금리를 넘어갈 수 있는, 금리 인상을 스킵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장은 안도랠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라든지 금리 상승 부담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외국인 수급 환경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원달러 환율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국내 시장을 사고 있다는 점은 코스피 200 기준 대형주 중심으로서 매수세는 여전히 유입되고 있고 전기전자나 자동차 이런 쪽에 관련된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장중에 대만 이슈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 대응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장중에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국면인데요. 이 같은 뉴스 플로우에 따른 매매 대응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관망하듯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